전 세계 농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연 마이클 조던이 아닐까 싶습니다. 1963년 2월에 태어난 그는 어마어마한 기록과 함께 농구의 황제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마이클 조던은 자신이 이토록 성공하기까지 숱한 실패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새겨들을 만한 마이클 조던 명언입니다. 나는 내 경력에서 90번 이상 슛을 넣지 못했다. 거의 300경기에서 졌는데 26경기에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던진 슛이 실패했다. 나는 삶에서 실패를 거듭 되풀이했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나는 실패를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어떤 것에선가 실패한다. 그러나 나는 시도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일에 성공하려고 시도할 때 장애물들이 만나기 마련이다. 나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러나 장애물이 당신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벽을 마주치면 돌아서며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넘어갈지, 뚫고 갈지, 둘러서 갈지 고민해라. 재능은 경기에서 이기게 한다. 그러나 팀워크와 지성은 우승컵을 들게 한다. 어떤 사람은 원하고 누군가는 소망하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실행한다. 성공하기 위해선 이기적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 하지만 최고 수준에 올라서면 이타적이 돼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다가서게 하고 교류하라 고립되지 말라. 나는 중요한 슛을 놓친 결과에 개의치 않는다. 만약 그 결과를 생각한다면 늘 부정적 결과만 생각해야 된다. 두려움, 그것은 환상이다. 절반의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결과도 절반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일을 해내려고 한다면 먼저 당신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어떤 일을 하든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보다 뛰어난 방법은 없다. 행동과 연습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아무 가치도 없는 말이다. 날 욕하고 미워하고 비판해보아라. 그럴수록 난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한번 포기하면 습관이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명언이었습니다.